Take 7, action. It has an iconic shape that never fails to make an impact. Made for adventure, the Defender will stay composed whatever the day throws at you. And if you venture off the beaten track, it remains assured, no matter the circumstance, tough enough to take on any unexpected surprises. The Defender is as at home, on the road, as it is off. Great, let's go again.코로나로 일정이 연기되었던 신형 디펜더 출시 소식으로 인사드립니다. 공식적인 명칭은 The New Defender지만 국내에선 All New Defender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All New Defender 백신 모델 가운데 D240 S-Trim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보신 모델은 곤드와나 스톤 컬러로 익스플로러 패키지를 넣은 모델입니다. 외관과 내부를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면부 헤드라이트와 그릴은 직선으로 연결이 됩니다. 디펜더다운 직선과 90도 각도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모습인데 언뜻보면 헤드라이트가 직사각형처럼 보일지 모르나 LED 헤드라이트는 노출이 된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봤을 때 굉장히 입체감이 살아있고 헤드라이트의 둥근 곡선은 더 디펜더의 라이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느낌입니다. 익스플로러 패키지는 운전석 프론트 펜더 측면에 스노클 에어 인테이크가 장착이 됩니다. 보시다시피 유선형으로 바디와 굉장한 일체감을 주는데 이 스노클의 유무에 따라 사실상 오프로더가 풍기는 향기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대개는 스노클을 달면 풍절음이 신경 쓰이기 마련인데 이 제가 달려본 결과 시내 주행에서는 전혀 거슬림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풍절음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스노클 디자인으로 보여지고요. 휀다를 보면 넓은 무광에 휠아치 프로텍션이 적용이 됩니다. 이는 기본형보다 넓은 프로텍션으로 바디를 보호를 할 수 있겠죠. 눈치를 채신 분도 계시겠지만 본넷 중앙을 보시면 백신 모델을 나타내는 매트 블랙의 데칼이 추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본넷 양 사이드의 발판은 모든 모델의 기본 적용 사항입니다. 그리고 프론트 휀더에는 정사각형 그릴 형태의 세로로 긴 에어 인테이크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S모델의 기본 타이어는 랜드로버가 주로 채택하는 굿이어 80 타이어인 랭글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사이즈는 255, 65, 19인치 타이어입니다. S모델의 휠은 6스포크 타입으로 과거의 레토나 휠이 떠오르는데 이는 오프로더 이미지와 굉장히 매칭이 잘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내에 들어가 보게 되면 오프로드에 적합한 소재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이 차량의 성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은 센터 페시아를 가로지르는 마그네슘 합금 크로스빔입니다. 이 크로스빔은 차체의 뒤틀림을 방지하면서 동시에 경량화를 함께 실천한 사례로 전세계 완성차 업계에선 최초의 시도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이는 실내 스트라파 정도로 생각을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 크로스 빔 덕분에 오프로드 주행 시에 동승자에게 든든한 손잡이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센터 페시아에서 콘솔 박스로 연결되는 부분도 일반적인 차량과는 많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2열 좌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열 좌석을 보고 깜짝 놀란 게 무릎 공간이
정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넓은 그런 공간을 보이고 있는데요. 거짓말 조금 못해서 레인지로버의 롱바디 수준입니다. 보다 쉬운 이해를 위해서 179cm인 제가 앞좌석에 앉았을 때 무릎 공간에 어느 정도 여유를 둔 세팅을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트렁크 쪽의 스페어 타이어 길이를 제외하면 4.75m밖에 되지 않는 산타페보다 더 짧은 전장을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1열과 2열의 주거성이 굉장히 쾌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휠베이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휠베이스가 무려 3022mm, 그러니까 벤츠의 S클래스의 1cm 모지라는 수준으로 굉장히 긴 휠베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열과 2열의 주거성은 시승을 해보시거나 전시장에 와서 구경을 해보시게 되면 아마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랄 부분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2열과 트렁크 사이에는 일명 별보기창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는 디스커버리 원트와 과거 디펜더의 아이코닉한 디자인을 그대로 계승을 하고 있습니다. 익스플로러 팩에 적용된 24리터의 방수 기어백입니다. 이 방수 기어백은 좌측, 우측 원하는 방향에 장착이 가능합니다. 디펜더의 후면 모습입니다. 전체적인 느낌은 오서리가 둥근 네모의 느낌을 주고 있고요. 트렁크의 최상단에는 브레이크 등이 매립되어 있습니다. 익스플로러 팩에는 양각으로 디펜더가 새겨진 스페어 타이어 커버가 있고요. 개인적으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단연 테일램프가 아닐까 합니다. 과거에 동그랗고 작았던 램프들이 가장 현대적이면서 가장 세련된 느낌으로 재해석돼서 재탄생한 램프 같아요. 그리고 트렁크는 정통 오프로드답게 측면으로 열리는 수동 방식입니다. 굉장히 작은 힘만으로도 부드럽게 열리고 이렇게 측면으로 열리는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강풍에 굉장히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강한 바람에도 꺾이지 않는 소프트 클로징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트렁크 역시 긁힘과 오염에 강한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2열의 등쪽 부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소재고요. 좌측면을 보게 되면 트렁크의 짐을 오르내리기 쉽도록 에어 서스펜션 자동 차고 높이 조절 버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옷걸이나 다른 그물 같은 것들을 걸 수 있도록 작은 소소한 그런 옵션들도 있고요. 잠시 후에는 2열 좌석을 풀 플랫시키는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디펜더로 차박이 가능한가? 네, 제가 한번 누워보겠습니다. 2열 시트의 각도는 태생이 오프로드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각도가 약간 서 있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각도가 누운 상태에서 과격한 오프로드를 뛸 경우에는 이 척추 손상의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정통적인 그런 오프로더는 2열의 각도가 약간 서 있는 게 특징이기도 하죠. 버튼류들은 굉장히 단단하면서 매트한 질감을 나타내고 있고 이 디펜더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아시다시피 고급스러운 맛을 타는 차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자연을 좋아하고 탐험을 좋아하고 오프로드를 좋아하는 그런 분들한테 적합한 차량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실내에서 받는 이미지가 아주 고급스럽다라고 절대 말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고급스럽진 않지만 굉장히 특별하다. 디펜더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특별함이 분명히 이 실내에서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계기판 역시 군더더기를 다 배제하고 굉장히 심플한 레인지로버의 축소판 그런 계기판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 계기판은
12.3인치 고해상도 대화형 운전자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어 굉장히 선명한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위치한 10인치 인포테인먼트는 어느 각도에서도 시인성이 좋았고, 그리고 그 아래로는 공조기 버튼들이 자리하고 있고요. 좌측에는 기어 레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를 보게 되면 C타입 단자와 나노심 단자 그리고 USB 단자가 함께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어 레버 우측면을 보게 되면 다양한 오프로드에 필요한 버튼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랜드로버의 다른 모델들을 보게 되면 터레인 레스폰스라는 랜드로버만의 아이코닉한 지형 반응 시스템 버튼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신형 디펜더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물리적인 버튼을 없애고 중앙에 위치한 10인치 인포테인먼트 모니터를 통해서 다양한 지형에 반응하는 모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된 게 큰 특징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없이 잘 따라와 주세요.